peu pour 30 ans. Mmh. 어느 정도 탄 거예요? 지금 2, 3까지 탔어요. 어. 뭔 냄새야 이거? 짠내. 짠내야? 바다 내용이라 그러죠? 미안하다 얘들아. 유아. 자,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조금 주기 위해서. 만약에 마셨어요. 근데 꾹 참고 다 마시면. 아, 이거 원샷인가요?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원샷을 하시면. 아, 이거 원샷이에요? 네. 원샷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? 아, 잘 먹네. 아, 잠깐만. 좀 남겨보세요. 잠깐 마실 줄 알았어요. 이건 이런 음료야. 이런 음료네. 이런 음료예요? 아, 그거 무슨 시타민 워터네. 시타민 맞죠? 워터. 시타민 워터. 맞아요. 그럼 어떻게 된 걸로? 어? 아니, 통과. 난 시타민 어떻게 했어? 통과! 실내 지침! 아~ 잠깐만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불운의 상징이 4번? 숫자 4를 한번 선택해볼게요. 어, 위험한데? 약간 역발상해. 아~ 그럼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워터 나오면 나머지는 뭐 자동으로 그냥 4번 가겠습니다. 4번.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? 네 명에서 한 명씩 지금 다 지워서 네. 아, 같이 먹어. 한꺼번에 같이 먹는 거. 아,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 집어주세요, 하나씩. 자, 자 우리 로원군이 카운트 해주세요. 자, 건배 네. 한번 합시다. 자, 원, 투, 투, 건배! 우! 먹으면 되는 거야. 바닷물보다 한입 먹고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니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세 분이 동시에 뿜었어요. 너무 짜요, 굉장히. 제가 한번 살짝 그 맛을 한번 보는 걸로. 조금만. 우와. 입에 계속 남아 있다니까요. 미안해. 어우. 나 속은 남아 있어, 남아 있어. 그럼 승리자는 론과 제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막내 하이탑군의 표정이 너무. 슬프네요. 약간 짠 거 안 좋아하거든요, 약간 원래. 패자는 원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패자인 거예요. 아, 진짜 패자 부활 전 주면 안 돼요? 진짜로? 그러면 진짜 딱 한 명만. 텐션이 넓으니까. 네. 딱 한 명만. 그럼 세 번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그러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. 조건이 있어요. 조건.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. 네. 아,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실내에 주무시는 두 분을 위해서 네. 우리 패자 세 명이 네. 이제 나를 구제해 달라.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저희 우리 스태프들 전부 다가 시식을 다 같이 하면서 네. 이제 맛을 평가를 할 거예요. 그중에서 맛대결. 그러면 각자 요리 하나씩을 만드는 거네요. 그렇죠. 세 개. 자, 대신 네. 요리 채점에 네. 그 뭐라고 할까요? 기준. 평가 기준이 있어요. 아, 기준. 네.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. 네. 우선은 맛이 우선이고요. 설마. 아니, 첫 번째 슬랙은 맛. 아니에요. 아, 슬랙 아닌가요? 두 번째는. 두 번째. 일단 아이디어. 아이디어. 세 번째. 정성. 정성. 제일 중요하네. 제일 중요한 거죠. 정성하면 오늘 궁중 요리를 한번 선보이더라고요. 오늘 대장금 한번 찍을게요. 저랑 롱건 좀 쉬고 있을게요. 네. 네. 좀 네. 자고 있을게요. 네. 요리 완성되면 불러주시고 네. 자 한번 파이팅 외쳐주세요. 오케이 자 그러면 다 같이 음식 한번 열심히 만들어봐요. 우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 파이팅! 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왜 기분들이 안 좋아? 어디 가는 거예요? 네, 왜 대답도 안 하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요? 잘 갔다 와.
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세요. 내 아침까지 생각할래. 내 아침에는 콩나물국. 뭐예요, 뭐? 뭐 할 거예요? 치즈타 파키. 재료를 따로따로 사셔야죠. 아, 그냥 한 번에 할게요. 맛만 좀 되는 거잖아. 파키님 맑은 공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건가요, 우리? 당연하죠. 자유롭게. 자유롭게 하죠. 연지까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같이.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기분이 어때요? 걸리지 않은. 일단 그 음료수 색깔이 런군이 안 걸린 게 저에게 아주 큰 힌트가 됐어요. 그 약간 좀 진한 색이 있더라고요. 아 정말? 좀 연한 색이 세 개가 있는데. 아,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네.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. 완전 운으로 승부를 하신 거예요. 아, 좋았어요 아주.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타민 워터. 그 색깔 제가 좀 알거든요. 아 그래요? 현지 손! 현지! 뽀뽀! 뽀뽀! 안 해주네. 덥나봐요 지금. 원래 해주는데. 정균 씨는 이제 저희 이제 곧 데뷔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쵸, 얼마 안 남았죠. 네. 마음가짐? 뭐 심정?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남다를 수 있어요. 그죠? 네, 그죠. 그래서 네. 일단 제 목숨을 다해서 일단 네.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또 연습량이 지금 또 어마어마하잖아요. 맞아요. 거의 아침 8시에 나와서 네. 새벽 9시까지 꽉꽉하게 아주 하는 네. 스케줄을 지금 매일매일 네.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 B1에서 그렇죠. 네, 그렇죠. B1에서 근데 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.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네. 네, 저희는 꼭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가만 있어! 드디어 네, 저희가 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. 네. 네. 한 분씩 설명을 네. 해주세요. 어떤 요리를 네. 하실 건지. 주 메인 메뉴는 잡채를 할 거고요. 한국 전통 음식이잖아요. 베이컨을 이용해서 베이컨 꼬치를 만들 예정이에요. 시간이 남으면 어묵볶음을도 만들 수도 있고 크림버섯을 이용해서 파프리카랑 약간 만든 그런 또 볶음 요리. 제가 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닭. 그래서 닭 요리를 할 건데 전 닭볶음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콜라도 양념용. 아 콜라로 양념을 해요? 그렇죠. 요리를 못해요. 요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뭐 레시피가 다 나와요. 바로 조리.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떡볶이. 이게 도박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맛있을 수도 있어. 그쵸? 맛만 좋으면 하나라도 맛만 좋으면 된단 말이에요. 그렇지, 그렇지.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. 하지만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. 아, 정성도 그랬었네. 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중요하다. 손맛이 있잖아요.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네. 시식가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요. 아무튼 뭐 여기까지입니다.